교육의 기회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풀이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게 없죠 제가 조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옆에다 여러분 같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교육의 기회 균등 이 교육의 기회 균등이 강조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공교육을 확대해라. 의무교육을 확대해라. 라는 요구들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공교육은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죠. 그렇죠? 그게 공교육이고요. 의무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학교까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학교에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국가로부터 처벌받습니다.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대중들 모두가 다 이렇게 교육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교육의 기회 균등이 강조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에 대한 이 확대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교육 체제가 확립되고 의무 교육이 일반화되게 되면서 정말 사회적 불평등이 많이 해소됐죠. 그런데, 그런데 이 교육의 기회 균등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더라는 거죠. 교육의 기회 균등을 꾀하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면 지역 간 또는 경제력에 따라서 또는 인종 뭐 여러 가지 지위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현실에는 공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관이 존재하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교육도 있고요. 사교육도 있어요. 여러분, 학원 다 다녀보셨죠? 뭐, 과외도 있고요. 사교육도 있고요. 또, 공교육 가운데서도 특수목적고도 있습니다. 특목고도 있어요. 다양한 교육기관이 존재해요. 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자립형이라서 그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아, 사회, 사회문화 같은 건안 배워도 돼. 영어 10시간 하자. 그래서 이 사회문화 대신에, 어, 뭐, 뭐, 스페인어 10시간 할까? 막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렇게 언어 또는 뭐, 이런 또 어떤 그런 그 사립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뭐, 악기 하나씩 다룬다든가 아예 다르잖아요. 정말 공립초등학교를 가는 것과 사립초등학교를 가는 게 출발점부터 이렇게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의 기회 균등에 따라서 공교육, 의무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존재하면서 지역 간, 경제력, 이런 것에 따라서 학력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가 여전히 생기더라. 그래서 여전히 불평등이 여전히 생긴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능론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접근 기회의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면 된다. 즉 계층, 성별, 종교, 인종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면 된다. 예를 들면 의무교육처럼. 무조건 모든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해 주면 된다. 접근 기회 평등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기회 평등만으로 불평등이 다 해소되진 않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다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적 요인이라든가 또는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지위, 사회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성취도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계층, 지역 간 성취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즉 교육 결과의 평등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나타난 정책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해소라고 써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입학 기회 부여.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서울대 지역균형, 지역균형 선발 들어보셨죠? 어, 모두, 나, 모두가 다 기회평등이 있다. 라고까지만 딱 해놓고 나서 딱 봤더니 사교육을 받고, 그리고 좋은 정말 말하는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막 이런 학생들이 다 서울대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의 평등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 균형 선발제도 같은 것들. 지역별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입학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접근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